어쨌든 내일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장에서 누가 당선이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먼저 한번 저희들 그 박원순 후보와 종명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뭐랄까요, 저 선거 유세에서 아주 짧은 저 멘트를 한번 저희들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분이 정의감보다는 억지와 궤변,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급식에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박 후보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하기 정말 힘든 태도입니다. 정몽준 후보 측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거짓 과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왜곡하고 과대포장해서 시민 불안을 야기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가, 뭐랄까요, 막판에는 상당히 상호 좀 공격이, 비방전으로 좀 치닫고 있는데, 조 차장. 박원순 후보의 부인 얘기를 이제 종몽준 후보 측에서 또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 네, 어제죠.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예.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게 그 부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한 인터넷 매체가요. 박원순 후보의 부인 강난희 씨가 세월호의 실소유주죠. 유병헌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쓴 기사를 정몽준 후보 측에서 들어 보이면서 공세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세월호의 그 유병헌 일가와 강난희 씨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이 유병헌 씨 장남이죠. 유병헌 유대균 유재균 씨가 씨, 운영하고 있는 예. 몽테크리스토라는 카페에 많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는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공세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 측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인내심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겁니다.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에는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서 인터넷 제기가 매체에, 그 매체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는 고소를 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은 공인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박원순 시장의 언급, 지금 방금 나왔던 것 중에서 지극히 미미한 부분이라는 단어, 과대 포장을 했다라는 단어를 박원순 후보께서 쓰셨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면 학교급식, 학교급식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본인이 지극히 미미 과대포장이라는 건 일단 어쨌든 근거가 될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럼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지극히 미미하고 과대포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아이들 먹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미미라는 것이 과연 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박원순 후보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관한 거는 0%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예의가 이게 어긋나니까 거짓말 논란도 되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대응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몽준 후보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이 박원순 후보는 그것을 받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얘기가 더이 각인될 수가 있냐면 단순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설명하러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도 역시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저 화면에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본인도 이제 경제시장이라는, 야, 이제는 경제는 정몽준이다 이런 말도 했지만, 정말 그, 이 집권, 이렇게 거대 야당의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대표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대권을 꿈꾸면서 준비를 해왔던 분인데, 막상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들어와서 이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남아있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 네가티브도 어떤 정책적인 어떤 네가티브가 아니고 상당히 그 지역적인 어떤 네가티브만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대권 가도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나름대로 조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번 시장 선거를 저렇게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강난희 씨, 박원순 후보의 아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공세는 저는 저도 지금 이제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했다는데 당연히 이거는 그 이 고발감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느 신문 방송도 이 부분을 갖다가 안 받았다는 거죠. 왜? 이 사실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제시를 틀렸으면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공적인 어떤 이런 공익을 위해서는 틀릴 수도 보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시도 없이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한 그 언론을 받아서 그 캠프에서 네. 다시 제기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ABC도 모르고